솔직하게 가감 없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내가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잖아요. 처음에 원래 은경이 휘는 병하고 왜 발기부전 두 개가 있으셨잖아요. 네. 지금은 좀 받으시고 나셔서 어떠신 것 같아요?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0이 하나도 만족 못하겠는 거고 한 100이 내가 완벽하게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만족도를 몇 프로 정도, 숫자를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그 수술하기 전에는 이모저모 그 애로를 많이 느끼다 수술해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. 여기 저 글씨 착수춘생 생충같이 예, 예, 예. 완전히 그 저 삶에 예. 봄을 갖다 준 거야. 아, 그리고 이 좋은 정도가 이 무기로 따지면은 절대 무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핵을 얘기하는데 예, 근데 핵에 비유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뭐 절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. 생각하셨던 것보다. 네, 제가 이빨도 임플란트를 두 개를 했는데, 임플란트를도 이렇게 내 본래 생리보다 좋지가 않는데, 그렇죠. 이거는 내 본래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훨씬 좋은데.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니까 그 남자의 그 자존심 문제든지, 또 그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생리 리듬이든지 이 몸 컨디션이든지 아 여러모로 좋아. 아, 난 내 친구들한테도 나는 적극적으로 원하지. 하시고 나셔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픈 거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자연스러운 거 요거거든요. 네. 아픈 거는 좀 어떠셨어요? 통증은? 수술이라는 게 좀 아픈 건 참을 줄 알아야지 뭐 그거까지 예 끝나고 나서 왜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좀 애로가 없기는 안 했지. 예, 애로가 있는데 예. 그게 당연히 좀 아플 줄 아니까 그게 예, 아픈 이 정도 됐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픈 과정들을 다 거쳐가니까 저는 뭐 예, 참을 수도 있었고 또 불만이 없었고 나중에 기다리면 좋다 하는 것 때문에 예. 그 외양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뭐 내가 사우나를 간다던가 혹은 뭐 여성이랑 관계를 한다던가 그 네.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거나 뭐 알아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어요? 없어요. 없으셨어요? 예, 없는 게 네. 저도 처음에 네. 이게 우리 집에서도 모르게 했는데 이게 표시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많이 염려스럽고 조심하게 했는데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죠. 그렇죠. 또 표시도 나고. 근데, 완전 그 기간이 끝나고 정상 그 기간에 들어서서는 불편한 게 없어요. 난 내 손주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도 몰라. 그쵸. 예. 예. 그러니까, 그 물을 빼고 나면은 예. 그냥 자연스러워요. 약간, 좀, 되게 목욕탕에 가면 좀 큰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사이즈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욕탕에 가도 뭐 수건 가리고 하지 않아요. 네. 자연스러워요. 뭐 환자분께서 잘 되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고요. 단순히 이게 성관계 하려고 하면 받는 수술이 아니더라고요. 받으시고 나셔서 환자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하여튼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, 저희가. 네,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정신 건강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말로는 그 남자가 성기가 안 쓰면은 돈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듯이. 그렇죠. 네. 예. 그게 제가 그 그런 점에서 그 좀 활력소를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원장님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. 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감사합니다. 아니 제가 감사드리죠. 그러니까 수술 결과 좋으셔가지고 뭐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는 거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